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골반의 안정성 그리고 예쁜 엉덩이까지 만들 수 있는 대둔근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운동을 알려주실 건데요.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헬스보이짐 건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겸 PT 강사 서지연입니다. 트레이너이면서도 필라테스 강사이기도 하잖아요. 회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시킬 텐데 아마 엉덩이 운동도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엉덩이 운동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엉덩이 근육은 골반뼈부터 허벅지뼈까지 붙어 있는데요. 그만큼 골반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둔근이 약해지면 골반뿐만 아니라 무릎의 부정열이나 고관절, 허리, 발목까지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 엉덩이 근육 운동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하체 쪽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바지가 펄럭이다 보니까 고관절 쪽이 제대로 잘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레깅스를 입고 촬영을 하면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운동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선생님께서 운동을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대둔근 운동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인 프로그 스퀴즈라는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 동작인 브릿지라는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뿐만이 아니라 척추 주변근과 코어근을 같이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동작인 프로그 스퀴즈 동작은 바른 자세로 엎드려 주실 거고요. 엎드리신 후에 손으로 이마 앞쪽에 세별선 만들어서 바닥을 바라보시고, 그 상태에서 허벅지를 어깨 너비로 벌리신 후에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무릎을 접어 뒤꿈치를 붙여주실 거고, 이때 발등은 당겨주실 거예요. 자, 준비 자세에서 코로 마십니다. 자, 이때 허벅지로 내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실 건데, 발로 들어주신다는 느낌보다는 허벅지로 들어주시면서 엉덩이 근육을 느껴보실 거예요. 여기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뱉으면서 허벅지 들어주실 때 너무 과하게 들어올리면 허리가 사용될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내 손바닥이 스쳐 지나간다 하는 정도의 높이까지만 올려주실 거예요. 이 동작은 10번씩 3세트 진행하실 거예요. 제가 10번 정도 운동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똑같이 자세히 이마 앞에 세배손 잡아주시고 허벅지 돌려서 뒤꿈치 만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허벅지를 업! 천천히 내려주시고, 후! 마시고, 셋! 후! 마시고,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이때 조금 더 허벅지를 올려주시면서 엉덩이 수축감을 조금 더 느끼시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인 브릿지 동작 알려드릴 건데요. 브릿지 동작은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누워주실 거예요. 그 후에 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시고 뒤꿈치를 엉덩이 쪽에 가깝게 두실 거예요. 호흡은 똑같아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주실 거고요. 기본 동작 먼저 알려드릴게요. 코로 마시고 후 뱉어주시면서 골반을 천천히 불려주실 거예요. 그 후에 연결해서 천천히 척추를 바닥에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실 건데, 이때 무릎을 계속 앞으로 보내주는 느낌을 주셔야 엉덩이를 조금 더 수축하실 수 있어요. 코로 마시고 뱉어주시면서 복부에 긴장감을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후 한숨에 천천히 윗등부터 둥글게 내려오실 거예요. 이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를 둥글게 말지 마시고 그대로 엉덩이가 올라가실 거예요. 마시고, 이때도 똑같이 무릎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을 거고요. 똑같이 코로 마시고 복부 한번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더 마시고 후 한숨에 엉덩이가 떨어질 거예요. 마시고 고관절을 접어서 내려주실 거예요. 이때 햄스트링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 발 뒤꿈치가 너무 내 엉덩이와 멀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내 엉덩이랑 가깝게 두시면
조금 더 엉덩이의 수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브릿지 동작은 5개씩 3세트 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허리 상태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지연쌤과 함께 배운 대둔근 운동, 집에서 꾸준하게 해주면 허리와 골반의 안정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